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모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애굽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56쪽에서 60쪽의 내용입니다. 모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는 모두 애굽과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모기또 전투는 애굽과 남유다의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를 말하고,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내려와 애굽을 완전히 점령한, 즉 애굽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투였습니다. 모기또 전투로 유명한 모기또는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모기또는 헬라어 아마겟돈으로 음역됨으로써 더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기또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함으로 아쉬움이 남는 곳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누고 입장에서는 모기또 전투에서 시간과 전력을 허비함으로 그들의 제국으로의 야망이 한풀 꺾이게 된 아쉬움이 많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간 애굽은 남유다에게 남은 힘을 과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의 기간은 겨우 4년을 채 못 가고 애굽 스스로의 힘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근동의 대세가 이미 바벨론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동의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자 당시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던 여호야킴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여호야킴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자 여호야킴이 바벨론에 3년간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자 애굽이 여호야킴을 더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여호야킴이 3년 만에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기에 이르지요. 그러자 바벨론이 직접 애굽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브라데 하숙과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친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결전을 벌일 각오를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유브라데 강 연변의 갈그미스로 진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느고의 의도를 알아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로느고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급히 유브라데 강으로 향해서 결국 애굽의 수십만 군인들이 모두 전사하고 애굽이 대패해버린 전쟁이 되었답니다. 갈그미스 전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근동에서 명목을 유지하며 지내었었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애굽은 전 지역이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후부터는 제국으로의 야망을 키우는 것은 그저 한때 꾸었던 꿈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BC 8세기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이 나일강을 잘 활용해서 농사라는 첨단 산업을 일으켰고 천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음으로 풍년과 흉년관리 14년을 통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월등한 경제력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화하여 120만 명의 무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력을 극대화했었으며 좋은 말의 생산지였고 병거를 활용한 무기를 가지고
제국으로 나가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그들의 제국주의를 한풀 꺾게 만들었고 50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공주를 바쳐 혼인관계를 맺는 나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근동의 한 세력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애굽은 곧바로 세력을 키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아수르를 견제하는 정도의 힘은 회복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200여 년간 한민족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이 두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에 조공을 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수르 제국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애굽에 조공을 바쳤던 기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열왕기하 23장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 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 바벨론까지 등장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외교에 그들의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교와 국방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아수르와 아직도 강대국의 체면은 지키고 있는 애굽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애굽의 멸망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이 망할 수 있을까 하는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차례로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